자, 그래서 오늘은 56번부터 끝까지 가볼게요. 56번부터. 자, 56번부터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이번 시험 해봤던 거죠? 수열이 수령. 기억나요? 수열이 수령. 주의가 기억나죠? 주의야. 음? The limit. 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 그리고 4. an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2를 구하고. 자, 이렇게 풀라고 그랬죠?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값은 항상 얼마의 값을 어떤 일정한 알파 값으로 있잖아. 오케이? 따라서 이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알파라는 것은 극한을 보내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학생들이 이것도 또 틀려요. 오케이? 따라서 수렴하는 알파 값을 구하라. 알겠죠? 자, 똑같은 문제 해볼게요. 선생님, 다음 문제 정도는 뭐 적어줬고요. 그 밑에 거 풀어줬고. 자, 이번에 59번. 양수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하여 얘의 값이 성립할 때 리미트 a를 구하래. 뭐야, 또 양수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럼 얘를 또 뭐라 그래? 알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리미트 n 알파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얘가 알파면, 리미트 an 플러스 1. 또, 결국엔 얘도 뭐한 값으로?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 왜? n번째 항이 알파나, 어차피 그 다음 번째 항도 무조건 극한 값으로 무한대로 가는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an 플러스 1도 어딜까? an 플러스 2도 알파, 다 알파야. 따라서 여기다 전부 다 뭘 보내라? 리미트를 보내라는 얘기야. 리미트를 써라. 그러면 아, 얘도 알파, 그리고 얘 값도 알파가 되겠다. 자, 알파 구합시다. 알파는 지금 0보다 뭐하다 그랬으니까, 크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알파를 곱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0이네요.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3이네. 문제 3이었잖아. 문제 3이었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 3일 마이너스. 따라서 알파는 얼마나 얼마? 3하고 마이너스 1. 그렇지만 양수라 그랬으니까 3만 되겠다.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1번. 자, 이번에는 a1이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10을 정의될 때 리미트 a를 구하래요. 이 문제는 2년 전만 해도 조금 더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 2년 전만 해도.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풀면 된다.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말이 있어야 돼.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이제 즉 앞으로 너네가 풀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이 문제에서 항상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꼭 있을 거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수록된 이 문제는 옛날 문제라서 그 값이 지금 없어요. 하지만 너네가 풀 문제들은 항상 이런 말이 주어질 거니 선생님처럼 풀면 돼. 따라서 이게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아까랑 똑같아.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다 라고 두고 그냥 푸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전부 다 뭘 보내라? 리미트 보내. an 플러스 1은 리미트 2분의 1 an 더하기 10.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10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 넘어가면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알파는 10.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나오냐? 2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얘가 이제 주어질 거니 선생님 지금 유형서 교재에는 얘만이 없지만 너네가 앞으로 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된 문제를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거야. 알겠죠? 따라서 리미트 n 알파, 리미트 n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리미트만 분해줘서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더라. 자, 64번에 발표할게요.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한 이거는 나올 확률 50%가 넘어요. 즉 두 회 건너서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나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표를 쳐놓을게요.
비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에 bn 마이너스 3을 가수거나. 자, 보면 뒤만 풀었죠. 자, 리미트 an 마이너스 2bn 3. 리미트 bn이 무한될 때 얘 극하는 거예요. 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극하는 얘는 알고 얘는 아는데 즉 bn도 무한대로 가는 거 알죠? 근데 누구만 몰라? an만 모른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a의 모양을 만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얘가 수렴하면 얘를 하나의 값 뭐라고 보자? cn으로 보자라는 거죠. cn. 됐어요? 그래서 an-2bn을 cn이라고 두면 우리는 리미트 cn은 얼마냐면 3이고 그리고 리미트 bn이 지금 이제 무한대를 가지고 이 식을 바꾸라고 했죠. 얘를 바꿔라. 따라서 얘의 식은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되겠다. an은 cn 더하기 2bn 더하기 3 여기가 bn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얘의 극한은 우리가 3이라는 거 알고 얘를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죠? 그럼 얘는 3 발산 발산 무한대면 무한대 꼴 맞아요? 따라서 위아래를 뭘로만 나눠주면 된다. 아 bn으로 나눠라. 왜? bn은 발산이니까. 따라서 이를 bn으로만 식을 전부 다 나눠주면 bn분의 3 여기도 1 마이너스 bn분의 3. 그러면 우리 얘가 어디로 가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3 0. 무한대분의 3 0. 무한대분의 3 0. 따라서 남는 것은 2분의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가 된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모르는 극한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알겠죠? 그거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요 문제가 되게 잘 나와. 그렇죠? 요 문제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그래서 네, 나도 잘 나죠? 이거 거의 세 번 시험 냈는데 세 번 다 냈어. 이 문제를 일부러 연습 좀 하라고. 그렇죠? 선생님 세 번 다 냈다. 67번도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할 거야. 객관식 찾는 요령, 그 다음에 서술 쓰는 요령. 그렇죠. 그냥 정석대로 풀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쉽게 푸는 것도 이해가 될 거다. 볼게요. 얘가 이길게요. 제 극한을 구하래.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극한의 모양은 얘밖에 없는 거야. 맞지? 어? 그러니까 이 푸는 건 두 가지야. 내가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맞춰줘서 얘는 아니까 이것만 구하던가 머리 너무 쓰기 싫으면 치환하던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 이걸 그냥 치환해볼게. 그래서 뭐냐면 얘를 bn이라고 해. bn은 또 n 플러스 2 an이야. 그리고 리미트 bn은 2래. 어, 나 bn의 극한값은 알아. 그러면 얘를 이제 모양을 바꾸면 리미트에 an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n 플러스 2분의 bn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n 더하기 3 나와. 됐죠? 그러면 얘는 그냥 얼마? 2. 그러면 무한대면 무한대꼴. 최고차는 개수비교 어차피 1, 2. 그래서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여기다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은 얘밖에 없으니 여기다가 만들어줘. 누구를? n 플러스 2 a에 n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다시 뭐해라? 나눠라. 왜? 얘도 식은 변화가 없겠지.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이제 극한값이 얼마? 2. 맞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 2가 되겠다. 또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는 서술형 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냐? 그냥 이런 거야. 이게 2니까 선생님 그냥 an을 n 플러스 2분의 2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리미트 없어도.
뭔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구해. 지혜야, 이거 틀릴까 맞을까? 답은? 맞아요. 무조건 맞아. 하지만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빵점이야, 빵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객관식 같은 거 구할 때 AN 추정하자, 어떻게 그냥 나눠서 추정하자를 답을 구해도 되지만 객관식에서 무조건 맞겠지만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면은 빵점이야, 빵점. 알았지? 특이 인상물로. 어? 빵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어떤 거 풀어서 상관없지. 요렇게 풀면 빵점이다. 사실 얘는 객관식 풀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쉽지. 그냥 AN을 나눈 걸로 생각해서 구하자.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가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건 맞지만 객관식 할 때는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만 알아둬. 알겠어요? 정석은 요거야, 선생님이야. 7번. 자, 7번. 아, 70번. 자, i-1, n 플러스 1, a, n. 그리고 4n 더하기 5. 5의 극한 구하래. 리미트 a n. 나는 리미트 a n. a는 극한이 궁금하대.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준 게 우선이겠죠? 10을 전부 다 얼마로 나눠라? n 플러스 1로 나눠라. 왜? 나는 a n이 궁금하니. 어차피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나눠도 부등호 변화는 없겠고요. 근데 나는 리미트 AM. 아, 여기다 뭘 붙여라. 리미트를 여기다 붙여라. 리미트.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리미트를 붙이면 기억나나요? 여기는 등호가 원래 없는 어떤 부등호가 나왔을 때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는이 추가가 된다. 기억나나? 추가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을 구하면 왼쪽도 4가 되고 오른쪽도 4면 가운데 값도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이러한 정리를 무슨 정리라고 불렀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죠. 샌드위치. 기억나요? 샌드위치. 응? 기억나? 따라서 우리가 대표적인 샌드위치 정리 뭐냐? AN, BN, CN 일대. 오케이? 여기다가 전부 다 뭘 붙이면은 리미트를 붙이고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알파로 수렴한다. 여기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붙이면 는이 추가가 된다. 맞죠? 는이 추가. 는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서 얘도 알파, 얘도 알파면 얘가 얼마가 되네? 알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가운데 거에 대한 극한을 쉽게 또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대한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풀 문제들은 또 이제 뭐냐면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을 풀어볼게.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 문제를 조금 다뤄볼게요. 알았죠?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죠. 73번부터 갈게. 자,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 등비 수열의 공비에 의해서 수렴하고 발산할 수 있죠. 얼마랑 얼마 사이면 수렴? 무한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얼마랑 얼마? 그리고? 작거나 같죠? 말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렴. 나머지 값은 발산이다. 가볼까요? 기억. 원수를 수렴하는 것의 개수. 자, 기억. 2n-n승 더하기 3n-n승 수렴하냐 발산하냐라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n승 더하기 3분의 1의 n승이죠? 그러면 얘도 공비가 0과 1. 아, 얘가 말과 1. 얘도 말과 1 사이에 있죠? 따라서 얘는 수렴하겠다 안 하겠다? 수렴하겠고요. 따라서 기억은 수렴. 니은의 임 3분의 2의 마이너스의 n승이잖아.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라는 걸 딱 안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2분의 3이 되죠. 즉 얘는 2분의 3의 n승. 즉 공비가 2분의 3이니 얘는 수렴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파이. 우리가 파이라는 걸 대략 3.14라고 알고 있으니 마이너스 3.14는
마일보다도 작으니 수렴 안 하겠고요.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로그 2의가 1이죠. 즉 얘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얘도 발산. 미음, 미음을 봤더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2n승이 4의 n승이죠. 그럼 전체를 n승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 맞죠? 지금 얼마보다,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수렴하겠네요. 마지막 비음은 어떻게 해야 돼? 수렴할까 발산할까 주의란? 발산. 맞죠? 따라서 맞는 것을 기역, 비음 두 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런 수렴하고 발산하는 수렴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따라서 얘 한번 극한을 구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극한을 구해라. 우리 다들 알겠지만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수렴하는 극한값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아래를 나눠라. 뭘로 나누냐면 가장 큰 거에 n승으로. 따라서 여기서 분모의 가장 큰 거의 n승인 4의 n승으로 위아래 나눠야겠죠. 4의 n승으로 나눠라. 그러면 16이네. 됐죠? 그러면 얘는 아 이제 공비가 얼마보다 1보다도 적은 거죠? 따라서 얘의 극한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더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할 거야. 좀 쉬고 똑같은 얘기들을 좀 계속 다루고. 자, 10번 간단한 거니까. 자, 이번 하부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등비 수열이죠. 자, 얘는 리미트를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둘 다 간단히 고치자. 우리가 이 간단히 고친다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수초를 배웠죠.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겠죠. 위에는 첫 장이 1, 공비 2, 항의 개수 몇 개? 신영아, 몇 개? 몇 개? 그렇죠. 여기까지가 있는 게 하나 더.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 2-1. 첫 장이 1, 2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밑에는 첫째 항의 1, 공비 2의 항의 개수는 n개죠. 따라서 2-1, 첫째 항의 1에 2의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지워집니다. 따라서 얘는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따라서 위아래를 얼마로만 나눠주면 돼? 2의 n승으로만 나누면 1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2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따라서 얘가 0, 0.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다. 안 되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83번. 자, 이번에 SN이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AN분의 SN 구하래. 그 뭐야, SN은 나와 있으니까 정민아 뭐만 구하면 돼? A. 그렇지, AN만 구하자. AN 다들 알죠? SN 나와 있을 때 AN은 SN-SN-. 이렇게만 고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1승 마이너스 3이더라. 따라서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1승 이게 a입니다. 따라서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아니죠. 얘를 지금 적어줘. sn을 써줘야 되니까 내가 구하려는 식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1승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3이더라. 됐죠? 따라서 위아래를 뭘로 나눠주면 돼? 5의 n승으로만 나눠주면 되겠고요. 5의 n승 나누면 3 마이너스 조심해야죠. 5의 n승 나누면 몇 분의 몇이 남냐면 5분의 3이 남겠고 여기는 3이 남겠고 여기가 5의 n승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극한만 계산하면 얘가 0.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2 그리고 3, 1 그래서 12분의 15 3으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되죠? 제 요거를 뭐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를 이쁘게 붙일 수 있죠? 항상 뭘로 묶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작은 걸로 묶는다. 작은 걸로 묶게 되면 얘를 3 곱하기 5에 n-1 승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5가 남고요. 여기는 1이 남으니까 얘를 한 번에 아 12 곱하기 5에 n-1 승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하지만 요거를 우리 아연이가 좀 잘 못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요렇게 해서 했다. 알았죠? 이거 할 줄 알지만 요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6번 등기수열의 수료는 어? 갑자기 로그가 나왔네. 로그 3의 x-2의 n승이 어떤 거의 n승? 등비수열이야.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야. 뭐야? 아,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저기 공비가 여기서의 공비는 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랑 얼마 사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오케이? 따라서 양변에다가 2를 더하면 로그 3의 x는 얼마야? 3이 되겠고. 맞아요? 그럼 x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냐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은 얼마야? 3. 오른쪽은 얼마? 20. c 되겠죠. 주에 몇 개? 몇 개? 24개. 그렇죠? 24개. 뭐, 손으로 세도 좋고요. 한쪽이 없고 한쪽에 눈 들어가면 그냥 빼면 돼요. 개수는 그런 거 있죠? 뭐 눈 둘 다 빼고 빼고 뭐 더하기 하지만 그냥 뭐 세도 돼. 혹시 헷갈린 사람들은 쟤 혹시 지금 몇 분이니? 저거? 몇 분째 찍고 있니? 아,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25분. 몇 분? 25분. 아, 그거밖에 안 됐어? 진짜야? 혹시 우리 25분밖에 수업 안 했다는 거야? 저기 맥시멈이 45분이 돼서 강의가 좋습니다. 89번. 자, 이번에 얘가 수렴할 때 모든 정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a를 구해볼까? a를 구해 얘가 그 수열이니까 얘 수열은 이렇게 써야죠. x 플러스 1에 2-x에 n-1승이 되겠구나를 딱 보여야 돼. 뭐야? 얘가? 얘가 수렴한데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 주에 첫 번째 x가 얼마면 무조건 수렴할까? 얘는 x가 얼마면 무조건 수렴할까? 그렇죠. 얼마? 그거 얘기하면 돼. 얼마요? 얼마? 그 얘기하면 된다고요. 얼마 무조건 수렴해 이 값은 x가 얼마면 수렴한다라는 하나의 값으로 가면 되는데 그 하나의 값이 무조건 얼마 집어넣으면 되잖아. 제발 좀 예원아. 1? 1 말고 얼마? 이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은 무조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의 범위에 상관없이 항상 수렴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는 얘죠. 등비수열. 따라서 2-x가 공비는 얘가 말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를 전부 다 빼주고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따라서 대는 정수의 모든 합은 x는 마 1, 1, 2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따라서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면은 안 되겠네.
그래서 요거 빼먹고 해주고 시험에 많이 틀려서 억울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시험 보고. 이해했죠? 그래서 아 얘가 마이너스이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93번. 자,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 다음 보기 전 반드시 수렴하는 수열을 고르면 누가 수렴하냐면 R의 N승이 수렴할 때 반드시 수렴하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걸 가지고 일단은 뭘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야죠. 아, R의 범위는 Y부터 1이구나. 힘들어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억님들이 수렴하냐 발사하냐 물어봤어.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마이너스 R의 N승 더하기 3 수렴하냐. 그럼 뭐야? 얘는 어차피 그냥 하나의 3이라는 뜻인가?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의 범위는 마이너스 R이잖아. 그런데 R의 범위가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R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 Y부터 1이 돼. 그러면 신영아, 수렴해 안 해? 이 범위 내에서는. 안 하지. 왜? 언제인 순간에 수렴 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 때 수렴 안 하니까. 맞아요? 따라서 얘는 수렴을 안 하게 됩니다. 어, 뭐야. 여기 엑셀 아래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안 해. N승. 더 이상 수렴 안 하잖아. 맞죠? 얘는 수렴을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치면 되겠죠? 가볼게요. 니은. 니은은 뭐야? 3분의 R-N승. 그럼 여기서의 공비는 얘죠. 따라서 얘의 공비를 이거 가지고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얼마를 전부 다 빼주냐면 1을 빼줘. 마이부터 R은 0이고 얼마로 나눠라? 1을 빼주지. 3으로 나눠라. 됐나요? 그럼 얘의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이죠. 수렴해야 하나요? 하죠? 왜? 이거보다도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얘는 수렴하겠고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이니까 당연히 수렴하겠죠. 이거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수렴하는 거야? 아연아 맞죠? 수렴하겠고 지금 2분의 R 마이너스 N 얘도 모양 바꿔야겠죠? 바꿔볼까요? 얘는 2분의 R 마이너스 1. 일단 얘를 얼마를 나눠주고 2를 나눠주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R 2분의 1. 얼마를 빼주고 1을 빼주면 2분의 3 2분의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수렴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네. 왜?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맞죠? 얘는 안 하겠고 네, 리을 우리 학생들이 제일 고르는 거. 자, 야 R분의 1. 야, 이거 범위를 맞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 어? 자, 이거 범위 얼마부터 얼마야? 우리 한번 예원님부터 가볼까?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R분의 1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 얼마부터 얼마? R분의 1? 얼마야?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았으니. 아? 그대로야? 되게 많은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 첫 번째는 자기는 배웠대. 역수는 범위가 뒤집어진대. 맞지? 그래서 얼마라고 하는 애들이 있냐면 얘를 뒤집어졌어. 보여? 뒤집어? 그러면 아예 얼마부터 얼마야? R분의 1. 1부터 마이너스 뒤집으면 바뀌니까.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닌 걸 같아. 자기 상식선으로. 그러면 쟤랑 바뀌지 않는데. 이런 일도 있어. 바뀔 일이 없어. 이렇게. 예언이처럼. 다 틀려? 알았어요? 어? 다 틀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야. 뒤집을 때 1번과 2번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의해야 돼. 따라서 1번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R이 말보다 크다라는 범위만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뒤집으면 이제 역수가 되는 거 맞죠? 역수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생각해보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r이 얼마보다 r분의 1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역수라는 거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역수를 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값이 얼마가 아니라는 전자에 0이 아니라는 전자에 나눠야 되는데 즉 우리가 이 값이 역수하면 0이 문제가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비가 얼마야? r분의 1은 말보다 작고 얘 1보다 커나 되면 완전히 발산하겠죠. 맞아요? 말보다 작고 1보다 더 커나 되니까 완전히 반대 경우가 되겠더라. 따라서 수렴하는 것은 미음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겠죠. 됐죠?